안녕하세요. 저희는 배제아띠 23기 이주희, 홍서영입니다. 오늘은 간호학과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질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1. 간호학과 언덕이 너무 높은데 지름길은 없나요? 맞아요. 정문에서부터 과 건물까지 너무 올라오기 힘들더라고요. 오늘 한번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정문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간호학과 건물은 몇 분 정도 걸리나요? 학과 건물이 후문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점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정문, 중문, 후문에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오늘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간호학과 실습실이 궁금해요. 입니다. 간호학과에 많은 신입생분들이 이 점을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실습실과 시뮬레이션실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는 배제대학교 정문 버스정류장입니다. 여기에서 간호학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중문입니다. 저희 간호학과 건물은 정문 정류장에서 정문과 중문을 거쳐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중문입니다. 지금부터 간호학과 건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실험해 볼게요. 창조관 간호학과 건물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학교 후문이에요. 후문부터 간호학과 건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실험해 볼게요. 짠! 이렇게 후문에서까지 한번 실험해 봤어요. 저희가 측정해본 결과 정문은 11분 24초가 걸렸고요. 중문과 후문은 5분 40초, 그리고 후문은 2분 5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쉽게도 지름길은 찾지 못했어요. 그 대신 정문보다 조금 더 빠른 중문과 후문을 이용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짜잔! 여기는 간호학과 실습실 6층 607호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실습 물품을 사물함에 각각 정리해 두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는 상황별로 실습할 수 있는 마네킹들이 놓아져 있어요. 여기는 실습 전과 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싱크대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정맥 주사를 실제로 놓을 수 있는 마네킹도 있어요.
다음은 시뮬레이션실입니다. 5층 계단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에 처음 방문해 보게 되었는데 시스템을 키니까 환자가 눈도 깜빡이고 기침도 하고 바이탈 사인이 이렇게 노트북에서 나와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배지대학교 간호학과에는 실습실 외에도 좋은 장비들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상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과의 모습을 모르는 간호학과 신입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된 Q&A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씨, 오늘 Q&A를 진행한 소감을 한번 부탁드려요. 학교를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실습실과 시뮬레이션실을 탐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각각 정문, 중문, 후문에서 과 건물까지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알게 되니까 대면 수업을 할 때 이 점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